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 요셉의 집에서 성대한 만찬으로 대접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미리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자가 가져온 돈도 자루에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이 추가되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총리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물론 요셉이 점을 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요셉의 어떤 그 계략입니다. 청지기의 말을 듣고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가나안에서 다시 가지고 온 그런 저희인데 어찌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루를 풀고 확인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때 그들의 형제들의 절망감이 어떠하였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꼭 데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베냐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절망과 좌절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며 옷을 찢고 애굽으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서에 의한다면, 이제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이고, 이제 더 나아가 그가 이제 희생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서서 자신을 더욱더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억울한 상황,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길이 없습니다.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잔이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문제, 20여 년전 그렇게 자신의 형제 요셉에게 하였던 그 죄를 그들 마음속에서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며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여 년전 유다는 형제들을 주도하여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았던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극에 달하여서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였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냐민을 놓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은 자신이 아닌 베냐민입니다. 20여 년전 요셉을 그 편의 그 질투,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버리고 팔아 넘겼지만 지금 이제 베냐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유다도 성장하였습니다. 극에 달한 이기심과 마음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에서 이제 그들이 변하였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요, 자신 스스로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며 처절하게, 더욱더 처절하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아,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만 돌아가서 배부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그러한 범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도, 우리의 회개도 분명 이러하여야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요, 과거의 삶을 버립니다. 과거의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무디었던 마음이 이제는, 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삶의 다짐을 하며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면 참으로 예수께로 돌이켜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는 스피드 티켓을 끊지 않으리라 하면서 운전을 해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각심도 없고 깨어있지도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한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